자, 여기가 별장 맵인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딜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주 이뻐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시작하잖아, 그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이렇게 저격도 하고 그러는데 저기! 항상 난 저기가 궁금했거든. 저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도로가 있었네. 도로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별장이 있는데 추석에 놀러 가는 거잖아. 근데 웬걸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거 개사기잖아. 나무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나무가 그냥 일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 대부분 게임들이 다 이래요. 저기로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네요. 밑에 살짝 볼수 있는데 이렇게 비어 있고요. 지금 뭐라고 써 있는데 워닝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저기까지 쭉나 있는데 여기도 별장인데 별장에서 여기 위에서 우리가 싸우는 곳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 개 짖는 소리가 나네요. 아까부터 안에 여기도 못 들어간다. 막혀 있고요. 밑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텍스처가 별로 고급져 보이진 않는데 이게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 좀 멀리서 떨어져 보면은 좀 그럴싸하거든요. 이런 거 최적화 잘 해놓은 것 같아. 깔끔하게 여기서 보이나? 밑에 이런 도로가 있었네. 아 근데 안 들어가지네요.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요. 아하. 여기가 원래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아 쓸모없었는데 없어졌나 보다. 옛날에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글라즈로 놀던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여기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옛날에 별장 같은 경우에 여기 이문 하나 볼수 있는데 여기 문 이게 뭐라고 뭐 보기도 애매하거든. 아무튼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사다리를 없앴네요. 못 올라가게. 옛날에 그 메시제이가 여기서 이 창문을 통해서 여기 창문. 옛날에 여기 창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설치를 하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던 플레이를 한적 있거든요. 여기서. 엄청 옛날 플레이고. 아무튼 여기가 길이 있는데 사실 여기로도 잘안 가죠. 예,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 그죠? 여기 잘안 쓰는 그런 공간이죠. 여기가 이쪽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는 거랑 이렇게 막 이렇게 보통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는 내려오는데 여기서 움직이다도 여기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보통은 우리가. 그지? 이쪽 길은 잘안 쓰는 길이다. 여기 아까 막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아까 그 별장이 나오는 거네. 그런 거였군요. 여기까지 올수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올수 있나? 사람이? 그건 모르겠다만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나무 때문에 다 가려서 안 보였는데 예.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텅 비었어 여기가. 여기 호수인가 봐. 호수 얼어버렸어. 프로즌 레이크야 여기가. 어우 느낌 좋은데 여기? 아길 도중에 막혔어? 그래? 나무가 지금 많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옛날에 여기 옥상에 해치가 있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옥상에 뭐 있었는데 뭐야? 여기 비밀 공간이야. 뭐지 여기? 여기 공간이 있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벽만 있긴 한데 여기에 한번 나무바닥이 있어. 나무바닥.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여기 굴뚝 타고 이렇게 쑥 올라가면은 여기 안에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뒤에 이렇게 박혀있네. 오브젝트를 안에 박아놨나봐. 이런 식으로 약간 박혀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나무. 자 별장 봤고요. 자 이제 해안선 한번 볼까요? 이게 멈추면은 이 바다가 안 움직이지만 재생을 눌러보면은 바다가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그런 거 구현 잘 해놨어.
여기 보면은 비둘기가 아니고 뭐더라?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가 카메라 쪽을 보네요. 예, 옆면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갈매기 움직인다. 재밌네. 해안산의 마스코트 아니야 저 배가, 그죠? 안 가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이쪽이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지. 아하, 안 가지네. 까비다, 까비. 아, 저 좀만 더 가면 좋겠는데. 저 등대도 있고. 아예 안 가지네요.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여기서 보이긴 하네. 이런 게 있었네요. 보트가 있었네. 대충 이런 느낌이고 맵 밖에는. 네. 여기도 안 가지네요. 저기가 에메랄드 평원 아니야? 그치? 도로가 이렇게 있고 저기 이제 마을 같은 게 있는데, 마을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왼쪽으로 가면 또 저기 해운대 느낌 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장소가 있네요. 이 맵이 보니까 약간 그 곳과 만이라고 하거든요.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 그러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파인된을 만이라 그래. 여기가 곳이에요, 곳. 여기가 이렇게 쑥 해서 여기가 턱 튀어나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멋있는 펜션 이렇게 이런 걸 지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타고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시작하는 여기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죠. 딱 여기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레인보우 식스 요원들이 이제 저기 테러리스트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딱 차에 타고 있다가 내려서 여기서 작전을 수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 안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 차 안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재밌는 디테일. FM 88.5를 듣고 있었습니다. FM 89.5인데 밑에는 87점으로 돼 있네. 온도는 17도로 맞춰놨네. 에어컨 빠방하게 틀고 있었네요. 얘도 라디오 듣고 있었나요? 그러네요. 라디오 듣고 있었고, 여기도 라디오 듣고 있었고. 람보르기니 안에도 한번 볼까요? 람보르기니 안에 왜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냐 이거? 너무 단순하게 돼 있네. 이 건물 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들어가 볼까요? 슝! 아무것도 없네요. 텅비었습니다. 텅비었어. 솔라멘테 엠플로이더스. 텅비었어.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도 그 우리 레인보우 식스 요원들이 보트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계단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작전을 딱 수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기서도 태어나지 않나요 우리가? 네? 아닌가? 여기서 시작하나? 여기서 시작하지? 여기로 잘 가진 않잖아, 그지, 우리가. 또 이런, 근데 또 뒷공간이 있네요. 와,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네. 나 여기까지는 와본 적 있거든, 딱 한 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이 있어. 와,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보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 안, 우린 여기만 보니까, 그지? 이렇게 보잖아. 여기는 아예 안 보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 밴딩 머신이죠? 소다. 안에는 텅 비었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가 뭔지 몰랐는데 이것도 밴딩 머신이었네. 근데 자판기 하나가 땅에 꼬라박힌 거였네요. 아, 그러네. 땅에 하나 꼬라박힌 거였네 여기에. 아하, 저기 뭔가 있으나 맨날 보면서. 땅바닥에 뭐 딱히 뭐가 없어 보입니다. 이건 뭐야? 얘는 뭐야? 뭐지? 어? 이 녀석은 왜 바닥에 혼자, 뭐죠 이 가방? 혼자 여기 있네요. 여기도 계단이 있네. 여기도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보통 여기서 시작하죠 저희가. 여기 이렇게 있다. 이 철문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었습니다. 철문 안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건 없네요. 여기 안에 그냥 막혀. 여기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돌탑은 뭐 대단한 거 없네요. 돌탑 이렇게 돼 있고 돌탑 안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여기 통로 이렇게 카메라가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멀리 안 가서 조금 아쉽네. 여기 가면은 이제 뭐라고 Everyday Happy House at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 그리고 저기 음식점이 여기 있네요. 이게 뭐라 뭐야 럼블? 오 유리에 비쳐 보이는 은행 맵인데 맵을 렌더해서 저화질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안에 들어오니까 반대가 보여. 반대편이. 어 무슨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오니까 이렇게 더 보인다는 게 그제. 어 재밌네요 이런 거. 이게 최대고. 아 여기도 저기도 헬기가 있는데 저것도 안 가진다야. 헬기 너무 멀어서. 어 여기 뒤에 그래피티가 있네. 어 뭐야 그랬구나. 그래피티가 있어. 뭐야 여기서 안 보여. 근데 내 생각에는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맵에서는 이렇게 쓰고 어떤 맵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닐까. 이거 하나 만든 다음에 맵마다 다르게 쓰는 거야. 재활용하는 거죠. 두 개를 만든 것보다 하나 만든 다음에 앞뒤로 바꿔 쓰면 되니까. 이런 거가 이제 최적화거든. 최적화 이런 거 참 잘 해놨다. 차들 있고 어 저기 저런 게 있네. 또 뭐야 샵 센터 루프. 여기도 은행 렌더가 돼 있고요. 들어가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어.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텅 비었어요 안에가. 어 뭐야 거울. 여기도 거울이 있네. 여기도 아 보통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잖아. 아 그러니까 그냥 약간 유리같이 느껴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여기가 왜 보이나 했어. 근데 여기까지 와서 안 보잖아. 보통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비쳐 보이니까 그냥 아 유리가 빛나나 보다. 어 반사되나 보다. 저기도 마찬가지. 어 근데 이제 까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안에서 보면 더 웃겨. 이상하죠 안에서 보니까. 무슨 디스플레이 같이. 여기도 똑같이 렌더 돼 있고 좀 렌더가 이상하게 돼 있네요. 근데 약간 왜곡을 줬네. 뭐야 이거. 어? 이 맵에서 쓰는 텍스처들을 여기다가 싸그리 다 모아놨어. 어 신기하네 요거는. 어. 이 개발자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유를 알텐데 나는 모르겠네. 여기서 이제 가져다 쓰는 건가? 아무튼 몇 개야 이게? 한 100개 될 것 같은데 대충. 요런 것들이 있었네요. 재밌는 거 발견했고. 봐봐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저기서? 보여. 이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반대편 그래비티로. 이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이제 뒤로 돌아가면 그래비티가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비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다거나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그래비티 구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재활용하는 걸 거의 못 보는 거죠. 아 여기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놓고. 띠로리 띠리리. 아 여기 어 그래 여기 있었구나. 네, 여기도 있네요. 요트는 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 뭐야 잠깐만 엔진룸이 구현이 돼 있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보여요? 아 뭐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놔? 어? 아니 뭐 요런 걸 구현을 해놨대. 여기 쓰지도 않는 곳인데 여기 밑에 여기야. 이거 누가 써. 그렇잖아 이거는 그냥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엔진룸? 뭐 이런 걸 구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뭐 딱히 볼 게 많이 없었고 맵이 은근히 작아서 요트 하나만 있는 게 끝이라서. 네, 요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물 자꾸 쏘면은 그 여기 좀비 소리 나잖아 여기. 과연 여기 안에 좀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따라란 따라란 난 공짝짝. 아무것도 없네. 텅 비었어.
준비가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까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바깥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건물이 하나 있었네. 이 건물의 존재를 여러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난 몰랐는데. 근데 여기에 이스터에그가 엄청 큰 알이 들어가 있어. 타조알. 그리고 안에는 관이 있어요. 떡하니 딱 하나. 뭘 의미하는 것이지? 리얼 에그네. 이스터 에그. 아무튼 이런 공간이 하나 있었네요. 난 전혀 몰랐네. 그리고 여기 멋있게 이렇게 산에 안개가 낀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한번 재생 눌러볼게요. 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이 포그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죠. 아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아쉬워요. 저희 보면은 소리를 느껴라 우수한 뭐라고 써져 있는데, 우수한 뭐라고 써져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수한 SP5일 버거 카페 일어나라 대한민국 뭐? 혁 은행? 협력 은행. 난 여기가 늘 궁금했거든. 여기 밑에 여기가 되게 이쁘게 돼 있는데 갈 수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아무튼 여기 이런 식으로 정원 있는데 저기 사람 저 뭐야? 정말 액자가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이런 게 있었네요.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 그리고 대놓고 이스터에그 방이 있죠? 거기 한번 가볼까요? 이스터에그 방. 여기인데 니콜라 여기서 여기로 쏙 들어가면은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으로 타고 들어가서 여기 따라단 짝 공지 허가된 IT 직원만 출입 가능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공간이 딱하니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늘 궁금했는데 들어가 볼 수 있겠네요. 쏙 짜라잔. 내가 말한 게 여기 있구나. 여기 막힌 거 아니었나? 이스터에그 방? 아 막히지 않았구나. 아 여기도 여기 안에도 부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여기를 부시면 되네요. 여기도 부서지나? 아무튼 이 책장을 부수면은 여기 길이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타고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안 보이네. 아무튼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쭉 타고 들어오면은 여기 이 벤트 있죠? 벤트 타고 쭉 가서 여기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짜자잔. 여기 원래 그림자가 딱 보이거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하고 있으면 그림자가 보여요. 여기 따로 방을 만들어 둔 건 타워가 유일할 거야.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 목멱 타워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다. 이쁘죠? 밴딩 머신도 우리나라 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너무 신선한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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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U. 요즘 우리나라 물가를 반영 안 한 가격이네요.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듯. 천원 좋은 정말로 대단한 예. 최대 거품. 최대 거품. 너는 최고야. 우리는 대단해. 우승할 거야. 서로에게 친절해라. 내 소년. 당신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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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하다. 끔찍한 대단한 내 정말 대단해. KO업이라는 밴딩 머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First Female President.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가 써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아니까. 웹 둘러보면 나오는 거라서.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아이돌, 여기 아이돌, 여기. 유행, 너를 위해. 서울, 한국의 도시. 굿즈 파는 곳이에요, 여기는.
붉은 라인으로 더 크고 동그랗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펜슬은 흔들리지 않는 라인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뷰티아이, 이제 울지 마세요. 반짝반짝 빛나세요. 아시다시피 요즘 묵력타워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무려 인질극이었다고 하죠.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뭔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15번 위대한 개츠비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썼네 이거를. 뭐야 이거? 웬 위대한 개츠비가 써있어 여기? 나무 위키에 돌린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는 실제로 사진을 찍었나 본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실사인데 실사? 여기 택시가 있어요. 진짜 사람임. 여기가 문반데 맥주가 2,900원. 와 씨 물가 보소. 이게 2017년 5월 물가니까 그지? 맥주 2,900원이고 음료수가 3,500원? 야 어떻게 음료수가 더 비싸? 약주 4,000원 뭐야 약주. 소주 3,000원. 문바입니다. 문바. 약주는 뭐야 씨. 근데 술이 전부 다 그 우리나라 술은 하나도 없어요. 텍스처가 이거밖에 없나 봐. 와인이랑 메뉴 황태찜 브레이스 드라이 폴렉 코리안 비프 타페일 스파이시 로우 피쉬 샐러드 회무침 로얄 스티어 프라이드 라이스 케이크 공중 떡볶이 토프 김치 두버 김치 스파이시 스트리 프라이드 포크 제육볶음 브레이스드 스파이스 시푸드 해물찜 스파이스 뮤저 스티어 프라이 매운 홍합볶음 핫 페퍼 소스 치킨 깐풍기. 여기서 이제 서울가든에서 결제하고 들어가서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죠. 가족끼리 야 밥 먹자 밥 먹자 네 밥 먹어요 하면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앉아서 이제 밥 먹는 거죠. 이렇게 냠냠냠냠 냠냠냠냠. 네 타워였습니다. 클럽하우스. 어 발견 개발자가 숨겨놓은 클럽하우스 텍스처 발견. 여기다 다 숨겨놨네요 하나에. 옛날 그거 아십니까? 선라이즈 바의 이 여자가 바뀔 뻔했어요. 쩡거 그 버전으로다가 이게 너무 야하다고 해서 다른 걸로 바뀔 뻔했는데 유저들의 반발로 바뀌지 않았죠. 이것도 바뀔 뻔했습니다. 그 중국이 해고를 싫어해가지고 이것도 바뀔 뻔했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딱히 뭐가 없는데요. 여기 안에 텅 비었고 이제 여기가 나오는 길.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잖아. 이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차들도 이렇게. 근데 여기 차들은 볼 리가 없는데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공간인데 안 보이거든 여기 차가. 여기서도 절대 볼 수가 없는 곳인데 차를 네 대나 갖다 놨네. 나무를 전부 박아놨어 땅바닥에. 보이세요? 나무 기둥이 다 이렇게 박혀있잖아. 나이트 헤븐 연구실. 여기는 최근 맵이죠. 볼 게 없네 진짜. 저기 풍력발전 있고 저기 에버그린 있는데 저 배까지는 당연히 못 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근데 꽤 멀리 가네? 야 뭐야? 우와 꽤 멀리 간다 이게. 오야 많이 멀리 가는데. 야 그래도 이 정도 멀리 가는 건 처음이에요. 모든 걸 통틀어서 되게 멀리 갈 수 있긴 하네. 되게 이쁜데? 어? 맵이 아주 이쁜 곳에 돼 있네요. 저 다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네요. 여기가 나이트 헤븐 연구소면은 저건 뭘까요? 나이트 헤븐 본사인가? 본사도 맵으로 나오면 좋겠다. 재밌겠는데요? 맵이 까리하네. 응? 풍력발전소 도로를 한번 볼까요? 도로가 야 도로 이쁘다. 어? 도로 잘 해놨네. 나이트 헤븐 댐. 아니 이건 볼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게 해놨어. 어? 아니 재밌네. 이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디테일을 넣어놨네요. 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안에 텅 비었어요. 텅 비었고
전기차 충전 중입니다. 네. 전기차예요. 어, 멜빌. 그리고 여기가 이쁜 것이 바다. 어, 뭐, 뭐야? 와,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놨단 말이야? 여긴, 여기도 당연히 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런 거를 구현을 해놨네, 여기를. 이렇게. 여기 모르는 거 맞잖아. 그죠? 와, 뭐야? 너무 이쁘고, 멜. 오, 쉣. 오, 뭐야? 여기 밑으로 지나다닐 수 있으면 개간지나겠다. 어?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지하에서 볼 수는 있을 거야. 이렇게. 아. 지하에서 여기, 여기 지하 막, 많이 막잖아. 그죠? 기억나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인다. 이게 뭐냐면, 애니머스라고 하는 어쌔신 크리드 이스터에그인데요. 여기 누워서 이제 어쌔신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이네. 태양열. 굉장히 환경을 신경 쓰는 그런 단체를 소개해 주고 싶었나 봐. 나이트 헤븐은 태양열로 돌아간다. 풍력 발전도 있고 친환경적이다. 그런 걸 어필하고 싶었나 봐. 아직 안 본 게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보려면 야 2시간 걸리겠다. 3분의 1 정도 본 것 같은데 반응 좋으면 다른 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